네, 아프리카에서 내전 중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을, 어린 소년 병사들을 이렇게 총을 쥐어주고 이렇게 사용해 먹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무식하게 막 시민들을 다루는. 네, 얘가 주인공인데 아무 생각이 없죠. 표정도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죽이고 다녀요. 그 이 여자 얘도 이제 주인공인데 얘는 평범한 아프리카 소녀입니다. 장애인 아버지랑 그 동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국을 공격하자 하니까 그냥 바로 공격하는. 애들 살살 꼬드겨가지고 지금 또 방송국가가지고 여자 앵커를 잡아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봤다 애들이 뭐 이러면서 여기서 그냥 강간을 해버립니다. 네, 주인공 별명이 이제 미친개죠. 미친개 자니 매드독. 또 저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주 장군도 아닌데 애들을 이렇게 막 통솔을 하죠. 근데 얘는 또 저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애를 그냥 정글에서 그냥 바로 그냥 헌팅해가지고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네, 길거리에서 그냥 저렇게 돼지도 이제 뭐 뺏고 뭐 사람도 죽이는데 뭐 저 정도. 이 장면을 얘네가 이제 얘가 보게 돼요. 여자애가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는 거를. 지금 이제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근데 이제 운 나쁘게 해서 여자의 남동생이 걸려버립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시비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게 돼요. 어이없게. 또 심지어 또 자기 아버지도 총에 맞아가지고. 얘 아버지는 이제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저기 유엔군이 있는 병원이 있는 곳으로 저렇게 뛰어갑니다. 얘는 이제 뭐 어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유엔군 앞에 와서도 막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몰라요. 애들이 그냥 총만 들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사람 죽이고. 아니 위 포드마니 모 아무. 이 호 곰비포 디즈 마 프로텍션.
a fucking baby. Give me a fucking baby. Give me a fucking. Dad, stop your bicycle. Stop. Stop your bicycle. 결국 이제 소녀의 아버지도 이제 죽고 맙니다. 이번에는 웬 교수 부부의 집에 와가지고 어이없게도 뭐 산수 문제를 내요. 니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이러면서. To the third power is 1,000. To the sixth power is 1,000,000. Is this madam mon ami? If you want, but don't touch my. Shut the fuck up. 네, 성적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막 만들죠. 굿모닝 제니와. Where are your men? Are they in cover in the regular army? 근데 장군이라는 애가 순식간에 이제 배신을 때려요. 이쪽에서 이제 반란군 하다가 저쪽으로 이제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을 이제 니네들은 이제 필요 없다. 애들은 니네 군인도 아니고 그냥 버려버리죠 애들.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붕 떠버린 상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증언을 하자. 너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제가 또 아니라고 막 웃기죠. 갑자기 이제 뭐 쌀 배급받다고 해서 이제 막 싸움이 나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얘랑 이제 저렇게 둘이 이제 막 대화를 하죠. Do you think I'll show you my name? Mado. You kill him. I'm gonna kill him, man. I'm gonna go on the phone. I'm gonna kill him too. 네, 2008년작 자니 매드독이었습니다. 프랑스 영화. 이 영화 배경이 이제 라이베리아 내전, 라이베리아라고 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내전이라는 거를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게 1999년에서 2003년간 벌어진 라이베리아 내전. 뭐 누가 뭐 나라를 장악하고 쿠데타하고 뭐 뺏고 빼앗고 뭐 그런 내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이없게도 그런 이제 소년 병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랬다는. 영화를 보면은 좀 프랑스 영화래가지고 좀 특이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 프랑스 영화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막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래서 이 자니 매드독도 또 보면은 우회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방송국 공격 가가지고 그 여자 앵커를 잡아서 복도에서 막 그런다든지, 뭐 교수네 집 가가지고 뭐 산소 문제 내면서 뭐 그런다든지. 프랑스 영화다운, 매우 프랑스 영화다운. 이제 마지막에 또 웃긴 게 지금 저 위에 화면 나오지만 걔가 이제 저 여자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우리가 봐도 저게 지금 아프리카 여자친구는 이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랬는데 말이 안되지. 자기 동생을 죽인, 자기 동생과 그 아빠를 죽게 한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쟤한테 저렇게 당하는. 근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봐서는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그냥 끝나거든요. 제가 총 들고 있으면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도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 뭐 전쟁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랬겠죠. 그걸 이제 헐리우드식이 아닌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보여준.
정말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지금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별의 별일이. 그래서 이 자니 메디독도 보면은 옛날 얘기도 아니고 2000년 초반에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쟤네들이 커가지고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 됐겠네. 걔네들이 뭐하고 있겠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람들 막 죽이고 다니던 애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상상하면 끔찍하죠. 자, 하여튼 뭐 자니 메드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